전세 사기 때문에 피 같은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이것만 잘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근저당권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구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디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채무액수하고 내 보증금 액수를 합한 금액이 그 집의 시세의 80% 이하인 집을 골라야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반드시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사기꾼이라면 보통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주인의 배우자나 가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인적사항 질문에 대답이 막히면 집주인 직접 보자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친 후에는 화상통화로 전환을 해서 신분증의 얼굴하고 화상에 있는 집주인 얼굴을 대조하십시오. 이런 정도만 하면 세입자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바로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한 다음 날 꼭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